하면서까지 부산 팀매드로 가서 그렇죠. 네. 거의 두 달 가까이를 운동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강해졌다. 하지만 김재윤 선수를 선배라고 하거든요. 전설의 파이터이자 제가 존경하는 선배라고. 하지만 내 모든 걸 걸고 이번에 이기겠다라고 강한 진념을 보였습니다. 차인호 선수가 이제 아빠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보고 싶은 아들을 두고 정말 이번 경기를 위해서 훈련에 매진을 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훈련은 그렇게 힘들었겠죠, 당연히. 근데 네. 그거보다 힘든 게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네. 앞서 이제 백종원 해설위원이 계속해서 뭐 김재영 선수를 또 선배라고 부르면서 네, 상당히 리스펙트를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던 차인호 선수인데 또 그 멘트가 기억이 남아요. 자기가 본인이 이제 존중하는 그런 선수, 존경하는 선수와 함께 진지하게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맞붙을 상대는 김재영입니다. 바람의 파이터 노바 MMA의 김재영. 자, 김재영 선수 같은 경우는 2004년 스피드 MC로 데뷔해서요. 이상수, 이윤수 등 국내 강자들을 비롯해 데니스 강, 헥터 롬바드, 멜빈 메노프 등 세계적인 파이터마저 실력을 겨룬 베테랑 파이터입니다. 네. 말이 필요 없는 우리나라 종목격투 1세대 대표 파이터이자 무도인입니다. 그리고 MMA 전쟁이 38전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시아 최대? 최대 전적이죠. 그렇기는 보이는 것처럼 풍부한 경험과 노름을 바탕으로 차인호 선수와의 경기에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걸 예상해봅니다. 그리고 김재영 선수 같은 경우는 한중국가대항전이 열린 AF 13대회에서 선수 중국을 대표하는 미들급 선수 리오 룡을 1라운드 TKO로 제압하면서 여전히 강을 입증했고요. 어떻게 보면 UFC를 두 번 정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상황 그렇죠. 때문에 못 갔고 그거보다 더 강한 상대를 찾기 위해서 러시아 단체 ACB라는 단체에 가서 뭐 승률은 많진 않지만 강함을 입증했고요. 그러면서 김재영 선수가 한 말 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챔피언이 된다면 강한 상대를 붙여달라. 네, 그런 말을 한 것처럼 은퇴 전까지 자기는 강한 상대를 싸우고 싶다라고 하는 것처럼 진정한 파이터이자 무도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격투기 팬들에게도 정말 크나큰 리스펙트를 받는 김재영 선수. 그 중심에는 지금까지 본인이 직접 따까운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잠정 타이틀 매치 역시나 상대 선수 차인호 선수에게도 워낙 큰 리스펙트를 받았고요. 워낙에 김재영 선수의 경험이 풍부하다 보니까 네. 지금 차인호 선수의 그 어떤 강한 패기겠죠? 그런 패기를 어떻게 누를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멘트와 함께 케이지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불사조 차인호 그리고 바람의 파이터 김재영의 AFC 14 미들급 잠정 타이틀전 이제 메인 매치가 출발하겠습니다. 차인호 선수 같은 경우는 AFC 데뷔전이자 챔피언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감회가 새로울 겁니다. 한국 복싱 챔피언 추천 빈메드 선수 차! 자, 먼저 춘천 팀메드 소속의 차인호 선수가 소개가 됐습니다. 이에바스는 레드코너. 자, 그리고 이제 김재영 선수가 소개가 되겠고요. 먼저 이 경기는 원래 미들급 현 챔피언인 사샤 팔라트니 코브가 세계적인 사정 코로나19 맞습니다. 때문에 대회 참가가 어려워서 잠정 타이틀전으로 변경이 됐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게 승자는 어떻게 보면 뭐 잠정 타이틀이긴 하겠지만 챔피언입니다. 미들급 챔피언으로 되는 것 때문에 어떤 선수가 이길지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경기 메인 매치는 5분 3라운드 경기고요. 1라운드 연장 경기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챔피언 전이기 때문에 연장 라운드가 있는 거고요. 네. 우선 어떻게 보면 5분 4라운드까지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김재영과 차인호. 차인호와 김재영. 두 선수 모두 오늘만을 기다렸습니다. 우선 차인호 선수 같은 거는 모든 걸 걸었다고 했고요. 네. 김재영 선수는 나의 모든 경험과 노련미를 걸었다고 했던 것처럼 두 선수의 어떻게 보면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이죠.
아 지금 네 KC 밖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계신데 아 정말 긴장감이 돕니다. 고요 속에 이 두 네. 선수의 메인 매치가 1라운드 출발했습니다. 언제 화라산이 터질지 긴장됩니다. 그렇죠. 자 일단 1라운드 탐색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김재영 선수 같은 경우 스탠스를 넓게 하면서 좌우로 움직이면서 양 훅을 거는 게 어떻게 보면 특징이거든요. 네. 그걸 차이노 선수가 어떻게 방어를 하면서 자기의 리치, 긴 리치를 활용할지도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실 격투기에서 이제 리치가 차이가 오호! 니키만 플라잉 니키 맞았어요. 자, 플라잉 니키를 허용했던 김재영. 아, 지금 타격이 좀 있을 텐데요. 지금 좌우로 돌면서 지금 조금은 찾고 차이노 좋습니다. 어, 레프트 김재영 선수. 아, 확실히 차이노 선수 사격적인 네. 부분에서는 아 지금 김재영이 아 지금 네 위험합니다. 어, 들어와야 돼요, 들어. 오호 맞았어요. 자 차이노 다운됐습니다. 차이노 레프리 스톱. 기본적으로 확실히 김재영 선수의 노련미가 보여지는 경기였습니다. 차이노 선수의 압박감을 어떻게 보면 되려 흥분해서 돌아갈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펀치로 맞대응하면서 차이노 선수를 네 KO 시켰습니다. 네. 아 정말.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모를 정도로 여기서 김재영 선수가 라이트 한 방이 네 정확하게 걸린 거죠. 자 니킥부터 수많은 펀치를 허용했던 김재영이지만 단 한 번의 라이트 훅으로 차이노를 잠재웠습니다. 기본적으로 맞으면서도 눈은 살아 있었거든요. 네. 왜 김재영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보여줬던 김재영 선수의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지금 TKO로 경기가 끝나고 나서 김재영 선수의 이 표정이 조금은 많은 생각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조금 감정이 올라오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네. 차이노 선수를 지금 보고 지금 파악하고 왔습니다. 네, 좀 걱정어린 눈빛으로 계속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1분 만에 펀치의 KO로 레이드 코너 김재영 선수가 승리합니다. 자, AFC 14 메인 매치였습니다. 자, 미들급 잠정 타이틀이죠. 차이노와 김재영의 경기는 결국 김재영이 1라운드 TKO 승으로 챔피언 벨트를 가져갔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많았지만은 김재영 선수의 경험과 노련미로 아무래도 이겨지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네. 김재영 선수의 어떻게 보면은 더 위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 김재영 선수의 이야기를 조금 빨리 들어보고 싶습니다. 차이노 선수도 일어났습니다. 네. 지금 다행히 일어나서 별 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김재영 선수 김재영의 인터뷰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처음에 이제 다시 시작이죠. 네, 뭐 AFC 잠정 타이틀 매치가 벨트를 가졌습니다. 아니면 우리 샤샤 코발트 선수와 진짜 AFC 챔피언을 되는 걸 가리고 있고요. 어제 개진양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가슴속에 외치고 사는 게 있습니다. 파이터는 은퇴할 때까지 강해진다. 저는 격투기를 사랑합니다. 차이노 선수가 저를 이기기 위해 정말 열심히 준비한 걸 알지만 저는 사실은 키도 작고 팔도 짧고요. 이제 남들 보기에 나이도 좀 찼고요. 몸매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처럼 많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격투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로 격투기를 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제가 이 사랑하는 격투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될 행동은 재능이 좀 없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할 수 있겠지만 은퇴할 때까지 더 강해지는 걸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에서도 시합은 열리고 파이터는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아니요 더 이상 강해질 수 없을 때까지 할 겁니다. 더 이상 강해질 수 없을 때까지 훈련해서요 정말로
제가 사랑하는 윌리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파이터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재영 선수의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그 김재영 선수의 마지막 말이 참 와닿는데요. 잘 때까지가 아니라 강해질 수 없을 때까지. 역시 무도가 우리 집에서 멘트입니다. 가장 가슴 졸이고 저를 지켜봐 줄 사람 저희 와이프겠죠. 세화야 사랑해. 그리고 정말 이번 준비 기간 동안 너무 고마웠어. 사랑한다. 또 아내분을 네, 향한 네,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까지 전했던 김재영 선수였습니다. 파이터이자 사랑꾼이네요. 네. 아 그리고 이제 진짜 김재영 선수 경기 전부터 뭐 개최량 심사에서도 그랬고 계속해서 말할 때마다 이 격투기에 대한 사랑이 느껴졌는데 자 오늘 경기 마지막 메인 매치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멘트 역시 저희에게 또 한 번의 감동을 전해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재영 선수는 솔직히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존경을 해야 되는 뭐 파이터이자 무도가 아니면 선배 아니면 후배 정말 멋진 선수입니다. 네. 여전히 조금 눈을 봤을 때 감정이 조금 올라온 듯한 모습의 김재영 선수고요. 네. 차이노 선수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1라운드 초반 김재영 선수를 상대로 이 타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처음에 니킥부터 시작해서 좌우 후 뭐 스트레이트 여러 가지 콤비네이션으로 다 들어갔는데요.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은 한 방인데. 흥분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적극적으로 들어간 상태에서의 가드가 내려간 상태에서 관자들을 이쪽 위쪽으로 맞은 게 큰 타격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AFC 14 파주 오피셜 짐에서 열렸던 모든 경기에 대한 중계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중계석에서 저와 함께 8경기 중계를 하셨는데 조금 힘드셨죠? 네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네 실수가 많았지만은 좀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격투기 팬분들 아직 조금 AFC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AFC 엔젤스 파이팅 챔피언십은 우선 국내 최초 자선단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나오는 수익에 대한 모든 부분을 자선단체에다가 기부하는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대회이기 때문에 남다르게 어떻게 보면 자부심도 갖고 선수들 또한 그거에 있어서 더 좋아하는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AFC에 대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11월 30일에 이 여성 선수들이 출전하는 AFC 15까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캐스터 안형진 돈 말씀의 백종권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계신데 아 정말 긴장감이 돕니다. 고요 속에 리치가 차이가 오호! 자 블라인드 킥 아 지금 김재영이 아 지금 네 위험합니다. 오호! 자 차이로 다운됐습니다. 차이로 레프리 스톱. 위험한 상황이 많았지만은 김재영 선수의 경험과 노름미로